육수를 만드시는 건가요? 저희는 야채로 하거든요. 야채니까 뭐 양파, 대파 뿌리 넣고. 왜 근데 야채 육수를 쓰세요? 요즘 막 사골 육수 이런 것도 많지 않아요? 옛날에는 다른 거 했는데 네. 다 여러 가지를 해보니까 이게 제일 좋아요. 아, 그래요? 할매 식당 깔끔한 국물 맛의 비결이라네요. 이게 고추장이야. 아, 요것도 비결이 있을 것 같은데. 3월 달이면 우리가 담아요. 아, 직접 담그시는구나. 1년 숙성해야 먹을 수 있어요. 1년이요? 1년 담근 고추장이에요? 예, 예. 꽤 오래 숙성하시네요. 진하네요. 여기다가 고춧가루. 고춧가루 넣고 마늘도 넣고. 오, 듬뿍 넣으시네. 한번 이렇게 찍어서 먹어봐도 되나요? 잡혀보세요. 야, 양념장 맛이 생명이거든요. 맛이 어떤가요? 짜네요. 진하죠. 좀 풀리죠? 어, 맛있어요. 네. 그래도 맛있어요. 이렇게 해놨다가 한 일주일 숙성해갖고 쓰면 돼요. 아, 이것도 바로 안 쓰는군요.